드링 누나 윤성 맛있다 하나 둘 셋 체크 언제든 편히 놀러와줘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리핀의 키 큰 흰둥이 창욱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드리핀의 리더와 춤 추는 벤틀리 황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리핀의 댕댕미를 담당하고 있는 동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리핀의 청승청량 김민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리핀의 차비를 차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리핀의 최강 공룡 알렉스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드리핀의 큐티 섹시 형입니다 멋있다 쿨하다 라는 신조어이고요 음악 패션으로부터 저희가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 라는 아주 멋진 의미를 담겼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앨범에서는 우리가 드리핀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중점이었고 두 번째 앨범인 이제 영블러드에서는 우리 신인의 패기를 보여주겠다는 모습을 담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드리핀이 누군지는 충분히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드리핀의 또 여름맞이 시원한 에너지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점점 컨셉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이틀곡 프리패스는요 저희가 이제 1, 2집 때는 뭔가 이게 드리핀이다 뭔가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뭔가 저희 특유의 청량함과 그런 사랑스러운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 앨범 프리패스를 들어보시면 킬링 포인트가 곳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훅 부분이거든요 약간 발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제목인 프리패스 이걸 얘기하는 부분인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Oh, prepa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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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e 와 내게 만족해 자유 이용권 내 손목에 꼭 맞는 골든차일드 선배님께서 약간 으름미 청량이었으면 저는 약간 학교 학창 시절의 청량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뭔가 약간 우정을 다룬 느낌이 약간 이번 뮤비도 그렇고 약간 놀이공원 같은 그런 약간 수학여행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간 공식적으로 하는 멤버가 있긴 하지만 민서도 그렇고 모든 멤버들이 이번에 저는 다 잘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각자 본인만의 매력으로 청량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뭔가 표정이 상상돼. 셋. 와 저걸 줄 알았어. 와. 아 청량하다. 시원해. 아 부끄럽다. 오. 아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현실감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맛있겠다 윤성 맛있겠다 근데 약간 안 주면 약간 제가 약간 집착해가지고 보통 동생들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줘요 먹어요 이렇게 나도 예상을 해 이제 제가 눈빛을 주거든요 저도 모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마리 하이에나 굿! 야, 난 애기와 아이고, 거리가 멋진 척 하지 말고 진짜 그래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하나, 둘, 셋 냥! 진짜 이건 뭐냐 하나, 둘, 셋 와, 렉스가 애교가 많이 늘었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생활 애교 왕은 렉스야 맞아요 진짜 생활 애교는 잘해요 형들한테 약간 애교를 많이 부리는 편이긴 합니다 아 되게 조용히 막 말하면 되네요 ASMR ASMR 이거를 여기가 랩인데 나고 심심할 때 외로웠어 혼자 있기 싫을 때 언제든 편히 놀러 와줘 따분하고 심심할 때 외로워서 혼자 있기 싫을 때 따분하고 심심할 때 외로워서 혼자 있기 싫을 때 언제든 편히 놀러 와줘 언제든 편히 놀러 와줘
아니야, 영어가 조금 오글거린다. 어, 근데 난 생각보다 괜찮았어. 아, 이런 식으로 하나. 아, ASMR. 언제든 편히 놀러와줘. 약간 팬분들이 이제 댓글 올려주는 걸로 놀고 싶어가지고 뭔가 나무 뒤인가 처음에 숨어서 찍어가지고 해시태그로 이제 숨은 창욱이 찾기라고 해서 올렸는데 사실 그거 한 번 하고 끝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그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드리밍 팬분들께서 이제 몇 개 찾았다고 이제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드리밍과. 제가 스케줄이 끝나면은 머리를 먼저 제일 빨리 헝클인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머리를 헝클이고 나면은 셀카를 찍은 게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급하게 찍은 것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근데 또 그걸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헝클어져서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최근에 제가 오빠라고 이게 호칭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오빠 지금 밥 먹으러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오빠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되게 애기 같다고 이게 논란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드리밍 누나 너무 그 내가 너무 심심해. 그래서 그런데 그 영화 나 진짜 보고 싶은 거 있거든? 그 같이 보러 갈래? 같이 보러 갈래? 동갑 같은데? 드림 누나 파워에이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파워에이드 약간 건강이야. 쭈욱 쭈욱 맛있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영기 엄마가 선발해서. 약간 염색년 만날 것 같아. 저 자체가 청량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하든 다 청량이에요. 아 청순이에요. 고민할 거 없이 왜 고민해? 아 그래 쌤 들어줘야 돼. 아 근데 정말 365일 막 내가 짱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정말 상태가 좋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괜찮아 보일 때 가끔씩만 그렇고 막 아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파이팅! 네 개의 포즈를 취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하나 둘 셋 체크. 와. 팬바타 인터뷰를 오늘 같이 해봤는데 저희가 평소 했던 인터뷰보다 훨씬 긴장도 안 하고 역시 저희 드리밍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과 궁금해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냥 팬분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드리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